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벼르고 별르던 개발 선인장 분갈이를 하려고요. 아, 이게 안타까운 게 12월 말에서 1월까지는 꽃이 활짝활짝 폈었어요. 그런데 이제 꽃이 다 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냥 잎만 남았답니다. 그거를 못 보여드린 게, 꽃을 못 보여드린 게 한이네요. 네, 어쨌든 제가 요 개발 선인장, 요건 이제 통틀어서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해요. 요 개발 선인장에는 저도 요번에 이제 분갈이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게 개발 선인장이라고 한 종류가 아니고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한 가지는 봄에 꽃이 봄에 피는 거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스터 캐투스라 그래요. 캐투스가 선인장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스터 캐투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재발 선인장. 이렇게 끝이 좀 뾰족뾰족한 거. 그리고 개발 선인장은 끝이 조금 이렇게 뭉뚱뚱뚝하다고 해요. 제가 그거를 화면상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가재발 선인장은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꽃이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캐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캐투스, 가재발 선인장.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오늘은 알고 가고요. 키우는 법은 오늘 분갈이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 선인장이 쉬운 듯 하면서도 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 개발 선인장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게 잎은 되게 싱싱해요.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꽃망울이 맺혔던 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꽃도 활짝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활짝 폈었는데 지금 다 졌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아직 요 잎은 싱싱하니까 분갈이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캐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선인장과예요. 그래서 선인장과는 이제 뭐 그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번 준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물 주기는 이게 겉에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되고요. 뭐 다육이처럼 뭐 마사토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요것도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분갈이 하면서 흙이 어떤 흙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안에 상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펄라이트나 뭐 이런 영양 흙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선인장과니까, 그리고 이게 이 흙을 다 털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씩 떨어져요. 그래서 분갈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이 흙이 나쁜 흙은 아니에요. 상토로 돼 있어 갖고 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넓은 화분으로 이제 해주고 옮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막 떨어져요. 요런 거는 이제 줄기꽂이 아니면 잎꽂이로 해서 또 요거는 또 번식을 한답니다. 이게 번식이 굉장히 수월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조금 흙만 털어준 다음 분갈이를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 토기 화분에다가, 예쁜 토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미리 깔망하고 깔망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정화 식물이고 이래갖고 다육이보다는 물을 조금 좋아해요. 썩거나 이러진 않고 자라기도 잘 자라고요. 일단은 저는 요게 이제 화분이 좀 높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수치료품 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때는 저면간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수치료품을 쓰게 되면은 그 수치료품에서 이렇게 나쁜 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치료품을 안 쓰고 여기 이제 맨 밑에다가 아주 굵은 난 돌인데 난 심을 때 쓰는 돌인데 제가 좀 남아있어서 여기다 깔아줍니다. 이거 한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 위에다 이 정도 깔아줬고요.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마사토를 또 깔아줍니다. 마사토.
모든 화분은 이제 물 빠짐이 좋아야 이 식물들이 물르지 않고 썩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요 정도 깔았습니다. 이것도 키를 맞춰줘야 되겠죠? 네, 키를 맞추려면 흙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흙은요, 흙은 여기 미리 이제 섞어놨는데요. 5대5 정도로 섞어놨어요. 상토하고 마사토 5 정도 했고요. 그리고 뭐 S라이트, 뭐좀 배양토 이런 거 등등을 좀 섞어놓고 영양을 좀 섞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키 맞게끔 흙을 넣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키가 이 정도 맞잖아요. 여기다가 흙을 더 넣어줍니다. 조그만 모종사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분갈이 매트가 오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뭐 흘러도 나중에 쉽게 치울 수가 있고. 개발 선인장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도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떨어지네요.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심어주고 나서요, 이렇게 나무로 좀 약간 받쳐줘야 돼요. 이게 축축 늘어져가지고 위로 쪽쪽 솟지가 않아가지고 좀 나무로 받쳐주면서 키우면 더 위로 이렇게 잘 자라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곳곳에다가 나무를 좀 받쳐놨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받쳐놨어요. 네, 흙을 완벽하게 다져줬고요. 옆에도 한번더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벽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꽃이 피었던 것이 다 지어가지고 이제 이거 꽃을 피게 하려면 한한달 동안 밤중에 이렇게 그 포인세티아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요 빛을 막아줘야 된대요. 요거는 이제 이미 크리스마스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꽃이 다 피었기 때문에 이제 뭐 꽃은 올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잘 자라기만 바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마사토를 좀 깔아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예쁘게 깔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나무 꽂아놓은 거는 좀 수영이 예쁘게 자라라고 좀 이렇게 받쳐놓은 거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축축 처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수영도 예쁘게 잘 됐고요.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발 선인장이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꽃은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가지발 선인장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가재발 선인장이고, 개발 선인장은 봄에 꽃이 피는 거, 겨울에 꽃이 피는 거는 가재발 선인장. 영어로는 가재발 선인장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꽃이 피니까 크리스마스 캐투스. 봄에 피는 거는
이스털 캡투스라고 해요. 키우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